이번 강의에서는요, 복수식반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집어서 덧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 윗면에 묻혔습니다. 톡톡 털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해서 뒤로 엎어놓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윗면에다 한번 붙였습니다. 톡톡 털고 놓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놓고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서 놓은 다음에 처음에 밀었던 것을 성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고요. 3분의 2가 겹치게 한 다음에 접고 구부려서 주십시오. 눌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3분의 2가 겹쳤죠? 눌러주고 양쪽을 3분의 2가 겹치게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 귀를 오므리고 다음에 세지지 않게 잡아당긴 다음에 옥수식판은 좀 찰지기 때문에 여기 딱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게를 성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팬에 넣을 때는요, 가운데를 놓고 좌우를 놔도 되고, 혹은 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도 됩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위에서 눌러주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반죽이 밑에 판에 이렇게 닿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세 개가 잘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